10월의 시작과 함께 푸르게 열린 아름다운 가을이 전개음을 대해주었습니다. 오늘 충희공 망우당 곽재우 선생의 탄신 461주년 달해제와 더불어 제5회 청강문학상 지상식에 앞서 열리는 제1회 어병문학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1회 어병문학 세미나의 기념식 진행을 맡은 저는 청강문학상 운영위원회 강사를 맡고 있으며 시골을 사랑하는 시인 윤재환입니다. 바로 모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강문학상 시상식을 맞이해서 충희공 어리게서 어병박물관에서 오늘 제1회 청강문학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섯 번째를 맞이해서 하게 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청강문학상의 참석과 또 어병문학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됨에 따라서 또 한 차원 높은 우리 문학의 길 또 옛날의 선결자들의 그 문학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상당히 고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청강문학상을 오늘 시상을 하고 또 세미나를 첫 번째 간다는 의미에 따라서 청강이라면 하늘에 다 이루어진 곳인데 또 하늘에서도 또 뜻깊게 날씨까지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학상에 대한 세미나의 뜻이 서로 같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져서 이것이 바로 청강문학상 발전에 큰 기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학에 대한 큰 깊이는 없습니다만 살아보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생활 속에 큰 정신적인 또 행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삶에 지쳐서 너무 생활에 급급했습니다만 문학을 알므로 해서 생활이 더 빛나고 문학을 알므로 해서 또 생활의 뜻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할 때 그 문학은 우리 인류가 있는 한 문학이 꼭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저도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이런 생각들이 이런 행동들이 우리 어른 전직에 퍼져서 또 우리 어른이 청강문화상을 통한 문학의 참뜻을 이해하는 큰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세미나 처음입니다만 처음은 이렇게 적지만 나중에는 크게 장대하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서로 뜻과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 문학상 발전을 기원하는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청강문학상 어병문학 시민회의 참석하셨군요.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맞이하는 청강문화상 시상식과 맞춰 개최하게 되어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하시며 우리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김재영 교수님 그런 관계에 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파포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청강문학 시민회의 또 각계각층 많은 분들 참석에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작년도에는 또 우리 청강문학 시상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느낌과 배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또 오늘 제가 시민회 자리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저 자신은 물론이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을 쳐다보니까 항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참석했는데 보니까 마음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는 평온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그런 걸 항시 느낍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청강문학 시민회가 더 발전이 되고
우리를 뛰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백문화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신 예외한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을 뒤로하고 꼬북대가가 무르익어가는 수학을 계절을 맞아 예외의 기빈 여러분을 모시고 제1회 어병문학학술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제5회째로 맞이하는 청강문학상 시상식과 더불어 개최되는 어백문학 세미나 문학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촉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청강문학상 작품 업무도 전국을 걸쟁이 한테는 어느 신춘문예보다도 더 뜨거운 참여와 열정으로 지름되어 어병정신과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더 높이고 가슴부터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과 관심은 한데 모아서 어백문학 세미나에 문을 처음으로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만우당 성비 정신과 어백문학이라는 주제에서 옆에 서 있듯이 어른인의 위상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백문학을 통해 전수되리라 생각하며 나아가 만우당 선비의 정신과 어백문학을 개성 발전시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한층 더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어병과 어백문학에 대한 진경을 개척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서 준비해 주신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과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미나에 준비해 주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어른군과 어른군의회, 어른문의 회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어른문대표 회장 이미수. 그 마무당 각재우 선생님께서 처음에 창의하실 때 집에 그 가병 10명으로 출발을 해서 수천 수만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1회 모임에 이렇게 모이신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세미나가 크게 발전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생깁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의병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여는 말씀으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병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병학과 의병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타이틀을 걸고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우리 어령에서는 그 주인공 마무당 박재우 선생을 기리는 청강문학상을 5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채용 의령군수님의 줄기찬 노력과 의령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지난해 청강문학상 시상식에서 그 세미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이를 김채용 군수님께서 흔쾌히 수용하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학술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의병학과 의병문학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는 의병학과 의병문학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왜 의병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주제 발표를 통해서 윤재근 교수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윤재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교 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시록, 악론, 가론 등 수많은 저서를 상주하신 바 있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전의원군 의회 전인수 의장님 소개드립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의를 맡고 계시는 강동욱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그 영문학이라는 말이 아마 이 우리 영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수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의령에 사시는 문인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의령문학의 가장 그 무엇보다도 맨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의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의령 문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내셔가지고 의병문학이라는 본래 없던 용어를 생각해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그것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면 안 되죠. 네, 이런 생각을 흔쾌히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이루어주게 한 의령 군수님, 김채용 군수님께 여러분들은 고마운 생각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기 오신 분들이 의령에 살고 있는 문인이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니까 다른 건 사실은 우리나라 문인 정신이 전 평생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그건 4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우리 문인들한테는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그 듣기 싫은 소리란 뭔가 하면은 문인들이 너무 우리를 모르는 것 같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즐거워서 문학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문학은 오래가지 못한다. 두 번째, 지방에 있는 문인들이 서울을 너무 쳐다본다. 마치 서울이 문학의 관제탑인 것처럼 서울 눈치나 보고 어떻게 하면 서울에 가서 그 줄을 댈까 이런 걸 하는 걸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령은 망우당 곽재우 말하자면 저는 군자라고 생각합니다. 선비보다도 군자가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모순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문인들한테 놀랍게도 군자의 돈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발표문을 길게 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거 3분의 1로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주원부원한 길게 쓴 초고를 내 옆에 앉아있는 김복근 회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더라. 적어도
우리나라에 여러 군이 있고 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는데 본래 잘 사는 고을은 애양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잘 사는 고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의령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런 분을 여러 명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의령의 엄청난 자본이고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령에 사는 문인들은 다른 고을에 있는 지방 문인들하고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는 청강문학상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강문학상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곽재우 장군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이고 곽재우 장군의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천을 사랑하고 이 산천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 위협을 의연히 일어서서 맞서 물리쳐야 한다. 또 나아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때 적어도 우리 자신이 우리 고을만큼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 어렵게 말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재우 홍여 장군이 왜 군자인 분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야 했던가 이것을 의령에 사시는 문인들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이 앉아계시는 윤재환 시인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의령에 사시는 문인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적어도 의령에 살고 있는 문인들만큼은 서울 눈치 보지 말고 의령이 적어도 한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없습니다만 글로벌 정신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글로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지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꽃이라도 다른 꽃과 달리 향기로운 꽃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령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의령을 가고 싶어 의령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만들면 그게 글로벌 세상에서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령을 찾아오게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저는 제가 문인 분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고장에 사는 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장을 널리 알리는 데는 이야기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문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의령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열심히 하시면은 의령이란 산천은 아름답고 좋고 또 사람이 살기에 좋고 또 의령에 와서 보면 인심을 얻어갈 수 있고 이런 걸 문학적으로 잘 승화시킨다면은 정말로 거기 의령을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 하면은 다른 곳에는 없는 의병의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령에 사시는 문인들은 인연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우당의 인연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글에 다 제 나름대로 제 뜻을 이렇게 살펴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되게 문인들일 테니까 이걸 가져가셔서 분명히 한번 읽어달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태어난 고장이 마냐면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요 생명이요 또한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철저하게 굳어있지 않으나 적어도 존경받는 문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문인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의령의 문인이라면 의령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겠어요? 의령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체험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줄 때 의령에 사는 문인들은 의령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병정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병이 의령에만 생긴 거 아닙니다.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키니까 그 여파가 막 북쪽으로 불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의병이 의령을 봄마다 일어나는 곳이 금산이고 그 다음이 춘천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의병이 봉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령에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씨앗이 발아해서 전국에 걸쳐서 의령이 봉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령이란 땅에서 태어나 시를 쓰고 또는 수필을 쓰고 또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한 행복이요 행운인 것입니다. 문인들한테는 고향이 없으면 그 문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선조 500년에 치과를 날렸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다 사라졌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숨을 쉬는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시골 초야에 묻혀 살았던 별 볼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조를 놓고 말해보세요. 한양당에서 지어진 시조는 지금 숨쉬는 시조 별로 없습니다. 다 지역에서 지방에서 민초들과 동고동락했던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 글 속에 나거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적어도 의령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 나거중이라는 말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나거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 모두와 함께 즐깁니다. 내가 쓰고 싶으니까 시조를 짓고 내가 즐기고 싶어서 시조를 짓고 내가 즐기고 싶어서 시를 쓴다면 자기 일기장에 써두면 됩니다. 문인이 작품을 발표할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평균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우리 조상 대대로 부르기를 이른바 군자의 도다 그랬습니다. 군자의 길이라는 것은 군자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우리 다 함께 어짜봐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게 군자의 도입니다. 이 군자의 도를 조선조 500년에서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겠어요? 따지고 보면요. 맨 앞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 홍의장군 곽재호입니다. 내게 의령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한국에서 홍의장군을 얕보거나 멀리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럴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홍의장군이 나라가 바람 부는 앞에 촛불일 때 가면이 일어나서 두 손으로 막았다고 말해요. 그보다 더 큰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문인이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끌어안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넓어야 됩니다. 손끝에 하나 있는 재주 하나 가지고 난 남보다 감성이 좀 나,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자만심, 얼핏 보면은 꼭 선택받은 사람처럼 행하려는 그런 것, 이런 거는 소인배입니다. 군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소인배란 말. 소인배는 누구냐? 나거신입니다. 나거중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나거신이란 말은 몸신자입니다. 나만 좋아하는 사람은 나거신이라고 해요. 그 나거신을 소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거중이면 생명이 길고 나거신이면 죽고 만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글을 인용하는가? 이거는 말이죠. 유가 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불가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불가 쪽의 말을 빌려가지고 마무당 선생을 내가 얘기하려는 것인가? 유가의 입장에서 마무당을 살펴보는 것보다 아예 삼가의 입장에서 풀어놓고 마구당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핏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령 땅에서 백산 안희재 같은 아주 컬출한 분이 탄생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제 36년 동안에 백산 안희재 선생보다도 더 훌륭한 독립운동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밖으로 안 나가. 3일 거리로 풀려다가 고문을 당해. 그래도 뒤로 독립자금 준 사람을 절대 평생 동안 돌지 않았어. 이 백산 선생이 아쉽게도 1943년에 돌아갔기 때문에 애절할 뿐입니다. 가만히 두 분을 비교해 보면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무슨 독립투사가 되고 해방이 되면 뭘 대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이거 바로 마무당 의경정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고장을 내가 찾아야 되고 그래야 내 고장에 사는 민초들이 두 발로 가슴 쭉 펴고 산다. 이런 것을 문인들이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여기다가 썼느냐? 문학 정신 때문에 쓴 것입니다. 적어도 우령에 사시는 문인들은 문학 정신을 서양 걸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대문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점은 뭔가 하면은 문학 정신이라는 거, 문학 이론이라는 거, 이 모든 게 다 서양 것입니다. 우리 선대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문학 유산의 10%도 안 돼요. 네. 여기 계시는 문인들 모두 마음속에 있는 시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따지고 보면 그거 다 우리 거 아닙니다. 서양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주로 시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조. 왜 시조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겠어요? 그건 우리 말로만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조는 시조 자기만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시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란 말은 여기는 민초라 해도 좋고 이웃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조가 안 죽는 거예요. 응? 다 아실 거예요. 뭐 동창이 밝았느냐 하면 다 아시죠. 응? 그거는 바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문학 정신은
남의 거 빌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여기 다 문인들, 문인들한테 윤재근이라는 사람을 항상 얄미운 소리만 하고 미운 소리만 하고 기분 나쁜 소리만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생 동안 문인들한테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서양 거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마라. 정말로 저는 평생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 의령에 사시는 문인들 가지고 있는 문학에 관한 이른바 지식이라는 거, 문학 지식, 그거 다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선대들이 문학 정신을 어떻게 갖추고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듣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의병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병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것을 잘 다듬어서 한국 전체에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정신이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 고장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의 중심이란 생각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보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의 기본은 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가장 이 고장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다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탈이라면 탈입니다.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저는 문인이라고 평생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작품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령에 사시는 문인들만큼은 마구당의 유병정신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 뜻을 이어받은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독립정신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고을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바람직스럽고 미래성이 있고 기운찬 문학정신을 의령문인들만이 갈고 다듬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령에 사는 문인들은 오늘 이제부터라도 별것 아닌 서양 지식을 버리고 이 고장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의령 사람들의 본딧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1번만 더 얘기하겠어요. 문인의 모국어라는 것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국어 정책을 순종하고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라하고 표준어에 매달리고 이런 문학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시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전라도 출신이다. 이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다. 최소한도 이것은 표시가 나야 돼요. 왜 미당이 중요하냐? 미당의 초기시는 아 이건 전라도 토리야. 모골의 시가 왜 중요하냐? 모골 초기시를 보면 아 이거는 모골은 경상도 토리야.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시를 보든 시조를 보든 소설을 보면 다 대한민국 모든 문인들의 현주소는 서울이고 본적도 서울입니다. 다 표준말 쓰고 띄어쓰기 다 지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본딧말을 다 버렸어. 그럼 그건 이게 지금 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문학 지식이 영문학 지식인데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영국에 가서 런던 말씀은 웨일즈에서 런던 말씀에는 그건 문인 취급도 안 해요.
아, 이 진짜입니다. 윤재은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본딧말 다 잊어버렸어. 문인들이.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이 사람 본적을 모르겠어. 그게 우리 한국 현대문학 실정입니다. 적어도 의령에서 문학을 시작하겠다고 뜻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한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령의 문인이다. 이 생각이 필요하고 이 생각이 바로 의병정신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병정신을 구현하려면 적어도 의령이라는 이 산골짜기에서 주고받았던 본딧말이 몇 개나 살아있느냐 한번 관심을 두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병정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병정신을 어렵게 이렇고 저렇고 이론적으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의병정신이란 무엇인가? 군자의 도구. 이것이 바로 문학정신과 통할 수 있고 의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의령 속에서 문학정신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그렇다면 의령 산천을 잘 알아야 되고 의령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의령 문인으로서 떳떳한 것입니다. 제발 이 마지막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의병의 향기, 마무당의 향기를 살려서 의령이 한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시는 고마운 말씀 귀담아 세게 듣겠습니다. 이게 저 어디 행사에 가보면은 그 행정 수장들이 개시 마치고 나면 대체로 이렇게 자리 이석을 하시는데 우리 군수님 끝까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전에 달의 행사도 하셨고 또 이 농민 행사도 있었던 걸 알고 몇 차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 세미나 장소에 끝까지 앉아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제를 해주신 윤재근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우리 행정에도 이렇게 문학정신을 되새김질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부분의 토론을 제가 토론문을 보니까 웬만한 이 발제보다도 더 길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간을 조금 아껴서 핵심이 되는 질문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선생님께서도 시간을 좀 쓰시기 때문에 답변도 조금 간추려서 가끔씩 좀 제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수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임수입니다. 왜 이백문학인가에 대한 토론문이 되겠습니다. 윤재근 박사님의 발제문을 보고 왜 이백문학인가라는 서두가 마치 어병의 선봉에선 강망우당 장군께서 장금을 빼어들고 외적에 대해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논문을 기대한 예상과는 달리 우리 문학사를, 현대문학사를 포대게 질타한 학자적 위에 토론문도 그냥 양심적으로 쫓아가기로 작심을 내했습니다. 더구나 필자인 토론자는 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망우당께서 1592년 임진년에 예적에 맞서 최초로 이병을 공개한 고장에서 태어난 후손으로서 누구보다 이병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학자와 비교하여 이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어병문학을 조명하여 정립시키고 싶은 청감문학상 운영위원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토론에 대한 옹색한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먼저 윤재근 박사께서 현대문학의 태생적 기반이 망국에 있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짓밟은 일제히 현대문학을 본뜻다는 점과 서구문학을 추종했다는 점을 일갈했습니다.
과연 우리 현대문학에 대해 칼을 빼어든 어병봉교와 같다. 전자에서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병이 훈자도를 따르듯 우리 문단의 흐름에 대해 기존 조류를 쫓아가는 기술을 일탈한 것이 닮았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문화의 변화를 겪은 정신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본진말을 멀리하고 표준어를 상전으로 삼고 있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서 우문 몇 마디를 던지면은 과연 현대문학에서 변화를 겪은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고 표준어를 상전으로 삼지 말고 제 고장의 본진말로서 말해야만 문인으로서 자기 작품의 목숨이 길어진다는데 그렇다면 문학의 언어의 기준과 통일성은 아예 의미조차 없는 뜻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돌기바람에 비유한 문학의 개인주의는 문학이 특정인만 향유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으로서 민중이 한호한 어병처럼 공동체적 군자도를 반드시 지켜야만 본래 우리의 문학 정신을 되찾는 것이라 주장하는 주장에는 일견은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윤재근 박사께서 전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현대문학 모태가 서양문학을 모방한 이상 훈자도를 이루기란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렴 이를 지키는 정명정신으로 뭉친 군자의 용사를 본받은 좋은 이병정신을 우리 현대문학의 기조로 삼고 싶어도 문학의 특성상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구체성을 확보하기란 논의처럼 간단치 않은 것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필진 윤재근 박사님의 이병문학에 대한 수로의 전개는 학술적 전개 방식의 범주를 벗어나 외연상 드러낸 주장은 짧아 보이지만은 우리 현대문학의 범주 뜨기는 날을 가지고 있어 많은 경론 또한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이 학술적 능력에 얽매이지 않고 가감없이 토의되고 수용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제2의 어병봉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 어른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더불어 어병문학의 수로를 정립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주어진 논제에 대해 혹자의 예상을 깨어버린 윤재근 박사의 발제문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 정형화된 틀에 묶여 조심스러웠던 논의들을 토론자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중간에 고루한 질문은 토론자의 역량 부족에서 생성된 민중의 의문으로 박사님의 연답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토론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이어서 강동우 박사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간단하게 그 문재은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윤재은 교수님은 그 우리 문학 정신이 군자도의 좀 군자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군자라는 용어가 그 의병하고 물론 그 정신은 일치하지만은 그 조선 시대의 그 어떤 시대 상황으로 보면 군자라는 용어는 그 사대부 계층이 저기 쓰던 용어고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 어떤 그 쓰던 용어고 또 그러니까는 민초와는 좀 거리가 먼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병문학을 군자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어병문학이 그 우리 그 문학 정신을 봤을 때 일반 그 우리 민초들의 어떤 은근과 끈기 막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군자도 이꼬로 어병문학. 그렇다면 또 그 서양 문학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동양적인 어떤 또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 그 민초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나타낼 만한 다른 용어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제를 뒤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조금
가져갔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발제하신 분은 군자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는 사대부의 용어가 아닙니다. 군자는 공자 이전부터 있던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자는 정치 용어도 아니고 사회제도의 용어도 아닙니다. 그럼 군자는 누구인가? 적어도 자기 자신을 회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길을 걸어가면 그건 다 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자는 유가의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고 열자에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중일 문화권에서 군자라 하면은 가장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모범이 되고 따라해야 되고 그런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군자를 뭐라고 정의했는가? 내일 모레를 걱정하는 사람을 군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인은 누구입니까? 문인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시를 짓거나 시조를 짓거나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태어날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요새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 계사전에 보면 군자란 누구인가? 지 변화 지도자라. 변화의 이치를 아는 사람을 일러 뭐라 하느냐? 군자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사대부의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자는 또 뭐라 하느냐? 군자는 식자와 더불어 도모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엘리트와 더불어 일하지 않아요. 군자는 누구와 일을 도모하느냐? 무리중자를 씁니다. 군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요. 적어도 문인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인들은 엘리트가 아니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20세기 서양 문학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군웅 활개했던 모든 문학들이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왜 모든 포에트리가 다 사라졌겠어요? 낙어신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면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자란 말은 적어도 한중일 문화권에서 개발한 용어 중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용어가 군자입니다. 공자도 부르고 했으니까요. 문인들이 공자의 똘마리만 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첫 번째 의병에 관해서 이제 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의병 앞에 오를 의자를 왜 붙였겠어요? 그 오를 의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부끄러움을 안다는 소리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오를 의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무당 선생께서는 무엇을 부끄러워했겠어요? 나라이면서 지 나라를 지킬 수 없는 힘이 없다는 걸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제 나라를 못 지킬 때 그럼 나라를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산천을 버리는 것입니다. 산천을 버리면 우리 살 곳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제 병사
병사병 앞에 의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약하다는 걸 부끄러워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지키자. 이걸 좀 아주 멋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이란 백성이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명 이러면 발을정자 명할명자 정명 이 말이 나오면 요새 말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정명사상을 굳건히 지킨 분이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남명조식의 수제자가 마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내가 사는 내 땅 우리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그럼 문인한테 땅은 뭐겠어요? 문인한테는 모국어입니다. 내 땅은 국어학자들이나 국어정책에서 말하자면 서울 기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이 쓰는 말을 표준으로 하자.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느냐고. 문인이라면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를 쓸 수 있는 말은 내 부모가 물려준 그런 말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8년 전에 제가 시조에서요. 천지 빛깔이라는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 고향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은 기분이 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 말 여기 계신 분들아. 에? 본딧말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요. 정말로 그 소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만 이리 주장하면 되겠느냐 근데 그거 아니다. 물론 적어도 바탕은 근본과 말단은 분명해야 되지 않아요?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조나 구지나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응? 이 세상 천지에서 지붕을 바꾸는 자식 없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리고 문학에서는 말이죠.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사람은 영국대로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대로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대로 하고 이런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죠. 제 말씀은. 뭐 서양 거 배타하고 중국 거 배타하고 외국 거 배타하자는 건 아닙니다. 기본, 근본, 뿌리, 이거는 우리 뿌리여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 철화처럼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꽃이 아니라 가위로 꺾은 꽃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병정신을 한국문학, 의병정신을 한국문학정신에 이렇게 비추어서 유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기 제가 단견이 남아 적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답변에 대한 또 반론도 좀 제기를 하고 자정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득이 시간 관계상 통제를 한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세 분 아주 그 열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제2 주제인 마무당의 선비정신과 의병문학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장승진 교수님 소개됩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장승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창원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분들도 아주 화려한 양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성함만 소개드린 걸 양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남대학교 변종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시인 김영곤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다른 이야기 거두 정리하고 바로 장승인 교수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령의 제가 온 얘기 중에 하나도 이 청강 문학상을 처음 하던 해에 저도 어떤 게 조금 도움이 역할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김복근 교육장님이나 또 윤대근 선생님 같은 분 오래전부터 정말 이 문학계에 저한테는 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고 해서 그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뭐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계획하시는 그 망우당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망우당 그러면은 뭐 긴 말 필요 없이 아주 큰 인물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또한 그 체험이나 실천면에서 이분은 정말 큰 인물이다. 앞서 말씀 마치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영역 가령 역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 군사, 경제, 뭐 사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조명을 했고 그래도 또 시대를 지나면서 더 조명해야 될 분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워낙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금 초점을 이분이 사셨던 16세기란 시기에 또 그 시대에 정말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에 충실했던 사림들이란 관점에서 이분의 그 삶과 그리고 문학을 간단히 살펴보고 합니다. 문학을 살피려고 하니까 실제로 흔히 우리 생각하듯이 문인 또는 작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분의 의병활동 기간 중에 작품을 남기신 게 그때로는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너무 적고요. 또 나중에 영산에 정자지 고기가 하시면서 쓰신 작품들은 의병이란 그분의 일종의 선비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 의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분은 또 다른 그 생각을 달리 하셔서 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자료를 제한할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그럼 그분의 문학과 더불어 말미에는 그 당대 또는 후대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문학 속에 소통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늘날 흔히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또 교과서를 통해서도 어쨌든 그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거의 일단으로서 후대인들의 그 이런저런 계층들 이런저런 양식들 속에 나타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분의 그 아까 말씀드린 초점에 향촌사림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혹시 향촌이라는 용어가 좀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학술적으로 확립된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사용합니다. 흔히 사림 그러면은 그 유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연말선초에 야은 선생에서부터 그야말로 사림 정신이라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미 사림이란 자체가 향촌과 일정한 그 친연성을 갖고 출발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랜 동안 그 마치 땅속으로 흐르는 물처럼 이루겠던 그분들의 이상과 학문이 그 다음 세기인 15세기 중후반에 가면은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선비가 아니라 선비들의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단순 집단이 아니라 그
사유의 공동체인 말 그대로 선비들의 죽, 사림이 되어서 뭔가 이상을 실현하려고 부단히 애쓰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김종필 선생님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모든 그 젊은 사람과 엘리트들을 일단 교육하자. 향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든자.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정말로 도덕에 기초한, 정에 기초한 왕도 정치가 구현되는 그런 그 정치사회를 만든자. 그리고 영속시키기 위해서 역사에 충실하자 하는 몇 가지를 내세워서 정말 성공적으로 가다가 15세기, 16세기 그 교체기에서 뜻하지 않게 정말 참혹한 그 사활을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금단역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바로 이곳 향촌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교육, 그 다음에 선현 봉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구심점, 이것을 자기 목소리로 삼으로써 작은 단위가 아니라 장차는 국가 또는 천하의 왕도 정치를 실현할 하나의 모델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그 사림들이, 그 향촌 사림들의 의미였고요. 이런 점에서는 그분들은 그 관직이든지 정치든지 세상이든지 그걸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도덕과 수양 그리고 학문 이것에 충실했고 그러자 뭐 정치가로 나가든 못 나가든 관직의 기회가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고 오로지 수양과 학문 아마 이런 것들은 이런 향촌 사람들의 지향이 정점을 이룬 것이 남명조식 선생이고 또 남명 선생이 아마 손수 외 손서로 선택할 만큼 그 뜻이 맞았던 분이 망우당이고 이래서 망우당이야말로 그 외적인 요소나 내적인 그 준비에서나 향촌 사림의 그 정맥이다 하는 점에서 향촌 사림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선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애를 간단히 더듬어 봤습니다. 이 생애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적으로도 그분은 우선 쭉 관료 집안에서 사셨고 단순히 관료로 벼슬했다는 게 아니라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선조는 그 벼슬이어왔고 또 때로는 정난 공신에 참여했으면서 동시에 청백리로 인정받은 과감방의 멀지 않은 후손이라든지 또 가까운 자기 선조가 바로 전필제의 문화이면서 그 전필제 문화의 대표인 한원당 김경필과의 사우록 속에서 평가되었던 입니다. 그러므로서 정통적인 향촌사림으로 올마가는 사활을 겪고 사활을 소화하는 걸 거쳐서 그 다음 바로 자기 부친대에 와서는 이제 또 조금씩 관직에 나가는 이름으로서 사실은 그는 그 관료이자 학자이자는 사림을 아주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난 분이고 이것이 바탕이로서 그의 삶 역시 몇 가지 식으로 나눠놨습니다만 이 수학기에는 그분은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학의 길을 택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이런 바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그분 스스로가 아주 청소년기에 뭘 할 것인가 나는 춘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뚜렷한 학문의 방향을 결정했고 다행히도 그의 아버지에 따라서 그 변경 환경도 있습니까? 변경에 가서 그 머물 기회도 가졌고 이거 능동적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오신 뒤에도 나는 좀 더 머물겠다 해서 어쨌든 변경 체험을 능동적으로 확대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사신 가는 계기에도 또한 동행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몇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 와서 아마 이분의 학문은 그런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는 관직에 나아가서 이걸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몇 차례 향시에서 이미 세 차례 그랬습니다만은 그 기록상 그 동당시험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분명한 것은 향시에서 여러 차례 자기의 수준을 점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시에 나아가서는 또
합격을 했고, 그러나 드문 일로서 그 파방을 당했다. 파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시험 과정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였을 때 그 시험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망우당 자신이었고, 또 그 일도 그 당 태종이 그 궁중에서 그 무사대로 훈련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셨는지 그 수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궁중에서 그 황실 궁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격한 발언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그 도친상을 당하고 이런 계기를 맞이하면서 그 30대 후반이라는 비교를 이런 나이에, 그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쪽은 가지 않겠다 해서 그 자기 고향 위령에서 그 정자 짓고 살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때, 이거야말로 뭐 그냥 뭐 현실을 크게 좌절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막힌 것도 아닌데, 이거야말로 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향촌살림의 그 방향을 늘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런 평생을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수양, 교육, 뭐 그 향리 활동 이런 걸로 할 만했는데, 천만 뜻밖에 그가 40대 들머리에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은 뭐 어떤 면에서 보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조선으로 봐서는 뭐 원인 제공도 아니고 뭐 결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건 이긴 전쟁이다 진 전쟁이다 할 만큼 오로지 일본 자체에 그 원인이 있었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전쟁이지 전쟁 전투 개념조차 성립하는 이마당에 그분은 그 의연히 마치 준비해 가했던 것처럼 나가셔가지고 우선 그 자기 저 전쟁에 당장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념하고,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병장들 아마 여기 모신 18년 뭐 중익사 그분들이 상징교로 보여주듯이 곧장 그 연합세력이 쫙 이루어지고, 또 아까 그 김옥 선생님 처음 말씀하셨지만은 불과 10여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며칠 사이에 그 천명 만명으로 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관군과의 갈등도 겪었지만은 다른 의병장에 비해서는 그 협력 관계, 심지어 명나라 그 군대까지도 간섭하시고 그 명나라 그 이동 작전 계획도 바꾸고,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오겠는가, 마치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일어난 일,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소에 어떤 일이 닥치든 전쟁이 아니고 불이 나서도 그런 일 아닌가 하는 것은 철저한 그 향촌살림으로서의 토대를 붙였고, 그 결과가 그런 광범위한 활동이 동시로 가능했던 점, 이렇게 해서 그의 40대가 지나고 이제 50대가 퇴원기 그 사태 후반에 퇴원기가 됩니다만,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그 후대 작품 때문에 마치 그 뭐 도교적인 수양에 아니면 세상 탐사고 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것도 즉시 그 기간 중에도 그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했고 한양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거부도 하셨고, 이거야말로 미리 마련을 했던 그 당시 향촌살림으로서의 출처, 어느 때 나가고 어떻게 나가야 됐는가 하는 점에 충실했던,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중심이 그 분명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중심에서부터의 그분의 삶의 폭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그분의 그렇다면은 그 문학 이야기인데, 사실 또 요 앞에 발제를 하신 윤 박사님께서 잘 저를 도와주신 게, 이 흔히 오늘날 정말 망우당의 글들, 가령 그 상수문이라든지 김동연과의 그 편지들이라든지 이런 게 문학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오늘날 편협한 의미에서는 문학이라고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을 표출하는 것이 문이고, 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돌을 포함해야 되고, 이 돌하는 것이 그 일용 동정의 삶이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날 개념으로 문학과 비문학, 또는 뭐 장작과 비장작, 실용문과 장작문, 이런 부분은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들을 다
일종의 문장제라고 부르면서 넓은 의미의 문학 도문의 문으로 이해한다 치면은 여기서 그 발견된 의미를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 뭐 당연히 윤리의식, 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은 아주 일상적인 그 원로로서의 윤리와 또 소위 상황윤리랄까요? 그 윤리의 활용면에서 그 서로 굉장히 먼 거리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정확한 상황인식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란 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이라든지 전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파괴됐죠. 정말로 임진년 화사월 보기 드문 그 장마가 지는 해에 동네에서 한양까지 한 20일 걸렸다 치면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문경세제에서 여기 혹시 복병 없을까 주저주저 자기들끼리 주저거리다가 한 3일 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임란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 개념이라고 하는 보다는 그 이런 성격에는 모든 것이 다 그 무너졌다라는 상태니까 그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단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무너진 것이 외부로 무너졌으니까 이걸 막자. 막아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그 정지 작업을 해놓고 윤리도 중도 교도가자 하는 점에서는 그분이 당장 가산을 붙어서 그 아주 스스럼없이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히 모든 것을 완성한 이것이야말로 그 윤리란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변용인데 이 변용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밝히듯이 내가 김수를 탄핵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초유사 김성일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 이거 어쩌면은 나를 위험하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안 맞다고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했던 것들이 아주 상황 윤리를 극대화시켜서 결국 그래 놓고는 스스로 밝히듯이 이걸 통해서 그 충돌을 세우고 윤리의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란 초기에 극단적인 파괴 상태에서는 윤리의 변상을 통해서 항상 그 윤리의 핵심으로 가는 이 방법을 택했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 무렵에 가서는 왕이 그렇게 불러대도 이건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해서는 지금 제가 나가도 지금은 처리 안 될 때입니다. 초기하고 다릅니다. 라고 했고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결국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주장한 것은 나가서 설사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내가 상중에 있으면서 이 상도를 그 일상적인 윤리를 어기는 것은 일상적인 윤리를 어기고 잠시 성공하는 것이 큰 성공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다음번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작은 성공보다는 그 자식과 부모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에 충실한 것이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고 비록 현재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될수록 윤리의 핵심을 붙들고 윤리의 응용은 그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후의 문제고 본말의 문제이지 그의 윤리의식은 일관된 것인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사회적인 의식으로서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 물론 사람 누구나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고 추구하지만 이분은 아주 극명하게 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그 나눠보면 그런 왕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요구하고 추궁을 하기도 하고 그 선비들 관료 신하들에게는 뭐 그 일상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격렬하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다음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이걸 극복하는 건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그 왕이나 관료들이 보살펴 주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사상 이렇게 본다면은 그는 왕이냐 관료냐 신하냐 백성이냐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에게도 왕다움과 왕다움답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그래서 가등 정경이 통신수기를 저러는 것도 저 사람 탓같지만 사실은 전하께서 하신 나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옳으냐 그러냐 더 극단적으로는 신하들에게 이건 뭐 바로 자기가 속한 층이 그 사대복의 층이니까 뭐 거의 극단적으로 너희들이 왕을 왕답게 하느냐 못하느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사의 개념으로 그 각 사회계층을 자기 몫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그 보자면은 역사, 사회가 평면적이라면 그분이 처음부터 관심 가진 대로 또 김종직 결의처럼 뭔가 하나 된다면 역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물을 볼 때 물의 관점에서는 본과 말이 있다면 사회 관점에서는 분명히 선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역사의식을 극대화했고 여기서 그가 읽었던 춘추대의. 근데 그분은 그 많은 예를 들면서 역사상 그 올바른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을 분명히 내세웠으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는 이분들이 따르는 송의 악비라든지 진회라든지 양극단적 대립을 통해서 그럼 나의 위치는 뭐냐. 분명히 이쪽에서고 이쪽을 보장하겠다. 여기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렇다. 위험이로돼 위험을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결국 앞에서 봤듯이 세월이 지나면 역사는 말해주지 않느냐. 억울하게 죽고 몰려 죽고 또 몰아 죽이고 이런 것들은 당대 일이지만 사람이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적인 역사가 그것을 보충해 주느냐 해서 자기 위치를 선정하고 나도 그런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역사에 뭐 비판적인 그 장준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역사의 평가가 중국이나 조선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난 다른 관점에서 보겠다. 그 다른 관점의 핵심이 뭔가? 선비로서 포용력이다. 이 포용력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 성정에서 정, 뭐 질투도 생기고 또 같은 거 생기지 않느냐 해서 그 비판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확대하는 이런 면. 이 세 가지가 그의 문장을 관통하는 제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로 조금 몇 가지 그 작품을 드러났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그 설화나 소설 쪽은 거기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분명한 것은 그 망우당 설화는 그렇게 많으면서도 우선 뭐 귀신 같은 이야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그분은 얼마나 그 용맹스러웠느냐 이런 것들의 중심이 두지 아주 그 흔히 설화에서 나오는 무슨 아주 이상한 것은 절제됐다는 거고 요즘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당대 또는 후대 마지막 김창업에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한시를 쓰는 계층들 뭐 이른바 사대부 계층들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망우당에게 대해서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선비로서 항문을 했는가, 나라가 위급할 때 어떻게 용맹스러 나갔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결신을 하고 그 수양을 했는가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분을 총체적으로 봤습니다.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후대의 서민들이 즐겼던 한글 작품, 가사 작품에서 보면은 그 한양 500년가라든지 그 임재의 용사음. 사실 임재라는 분은 그 임재 최인이라는 분은 선산당에서 그 전통적인 학문을 했고 의병에도 나섰고 그야말로 비분관계한 글을 썼고 이런 분이면서 그 망우당을 그 평가하면서 그 가사 작품 속에서 그 이분은 뭐 김술 요가는 요구하겠습니다만 그 거의 인물 중에서는 망우당을 긍정적인 인물의 대표로 꼽는 만큼 짧지만 그런 작품을 써서 서민들에게도 망우당을 당대에 부각시켜 훨씬 후대에 보다 서민들이 가담했던 그 한양 500년가라고 하는 이건 처음부터 서민이나 분여자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문학 작품입니다만 거기서도 그 망우당에 대해서는 매우 사실적으로 들고 있다는 점. 그 참고로 같은 한양 500년가에서 같은 의병자인 김덕령에 대해서는 뭐 하늘에서 귀신이 그 다음에 신비한 외장이 목이 달아난 채로 무슨 움직이는 굉장히 그 길고 설화적인 것을 쓰면서도 망우당에 대해서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용맹스럽다. 단순하게 이런 점을 본다면은 후대의 문학에서 그려지는 망우당은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인물로 문학 작품에 드러나면서 교훈의 대상으로 잡혀있다는 점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저는 우선은
이제 마무당에 대한 이제 앞으로 계속될 연구입니다만은 그래서 제일 기초적으로 실제 기록이 어떠한가 또 이거 외연으로서 연장된 기록은 어떤가 하는 좀 기초 작업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독창성은 별로 없고 나름대로 소박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의병학이라고 아직 그 전혀 도입되지 않은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의병문학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죠. 그러자면 적어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한 2, 3년 이상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한 3개월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또 알찬 그러면서 긴 원고를 보내주셔서 이걸 20분 안에 어떻게 소화를 해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평소에 그 90분 강의 120분 동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20분 동안 그 핵심은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정말 앞에 그 윤재근 교수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그 재미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게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는 주요한 핵심만 짚어놔놓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다시 그 초록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변종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경남대 국어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변종현입니다. 정말 이런 자리에 토론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마무당 그 각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토론을 맡아달라는 그 순간부터 도서관에 가서 여러 역사에서 이루어진 업적을 많이 살펴보고 제 전공이 또 한시 쪽입니다. 한시 쪽인데 마무당 한시가 있는가 하고 또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참 한시가 좋다. 정말 좋은 한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시를 가지고 논문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한번 쓰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아직까지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장재인 교수님은 저 문화 답사도 같이 다니면서 참 고전 그 여러 사찰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유적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정말 원고를 무시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마무당의 어떤 생일을 통해서 볼 때 역시 그 부친을 잘 만났고 집안이 좋은 집안이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버지를 따라서 의주 목사로 가셨던 아버지를 따라가서 선생님을 따라서 갔던 것들이 경험이 큰 아마 국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젊은 시절에 갖추게 되었고 또 명나라에 그 독립사를 갔을 때 따라갔던 거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감각도 갖추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등부가 한 2세기 후에 청장관 은세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정말 말타기, 활쏘기, 병법, 춘추 이런 데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다는 것들이 아마 후대 그런 선비들 어떤 기록에도 나타난 걸 봐서 단순히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선비 정신을 갖추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쪽에 이제 그 토론문 쪽이 앞쪽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홍의장군, 청강 이런 말도 홍의장군이란 말 들었는데 청강이란 말이 붙은지 잘 몰랐는데 정말 한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영웅적 인물 홍의장군 또 백마를 타고 직진을 다녔고 조총의 사거리를 알고 또 조총이 발사되는 그런 적지를 먼저 이렇게 돌격했다 이런 것도 참 놀라운 그런 영웅적 인물이 아닌가 과거 영웅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실제로 이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의병 활동했던 그런 분이 바로 홍의장군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계속 자료를 보면서도 놀라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김수를 탄핵해야 된다는 논의라든가 또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올린 그런 상소문 같은 걸 보면 역시 이 마무당의 어떤 정신세계는 아까 윤재근 교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역시 그 남명의 사상을 계승한 그런 어떤 수제자라기보다는 역시 남명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마무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론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상변의 윤리의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남명의 사상과 통할 것이다. 특별히 남명은 늘 강조했던 것이 경과 의였던 것 같습니다. 존장의 공부, 그 다음에 의는 이제 성찰의 공부인데 남명은 특별히 이제 의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성찰,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명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퇴계선생보다도 남명은 선비의 표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선비들의 어떤 그런 본보기가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의의를 존중한 남명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광호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사의 사회의식이란 그런 항목에서도 왕인을 향하여 또 신하들 향하여 백성들 향한 여러 가지 마음 같은 것도 역시 남명이 올린 을묘사직서와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말 올린 사직서하고 이런 정신들이 다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추대의 역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의를 강조하는 망호당의 정신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역사에 대한 어떤 평가, 과거에 충실히 하더라도 망호당 새로운 재해석을 하는 것들이 망호당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역시 좀 아까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춘추대의 입각에서 인물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역시 남명이 남겨놓은 한시물이 37편이라 정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좀 한시를 찾아보니까 경남대학교 그 데라우치 문고가 있습니다. 데라우치 문고에 보면 초서로 된 한시가 두 편 있는데 이미 학계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초서 한시를 제가 그냥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초서 한시가 거기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칠현율 씨가 바로 선배 시첩에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아까 도가 사상과 관련되는 수양에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그 제천이 살던 이런 곳을 생각하면서 도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런 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옆에 43쪽에 나오는 영예 3, 그 다음에 2 이런 작품들은 거의 도가 사상 신선 사상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선비 정신을 드러낸 작품이 그 영예 2라는 작품입니다. 영예 2. 43쪽에 보면, 마음 밭에는 잡초가 없고, 본성의 바탕에 먼지가 없다네. 밤 고요하고 달 밝은 곳에 한 소리로 산새가 울고 있네. 이런 작품들은 또 선비의 맑은 정신, 수양이 이루어진 자기 내면 세계를 잡초가 없다. 정말 마음이 말끔히 제거되고 재물과 명예 이런 걸 버리고 정말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망호당의 선비정신이 이런 시에는 참 잘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밑에 영예 1이라든가 나머지 작품들은 역시 또 신선사상 같은 게 있고 또 뭐 곡식 끊어도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고 밑에 보면 또 9년 동안 양식 없이 소떼 연기되지 않았다. 솔잎 먹고 살았다는 것이 여러 시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 망호당이 아마 임란이 끝나고 영산에 살 때 정자지구 살 때는 역시 도가 정신으로 곡식을 끊고 그야말로 솔잎을 먹으면서 도가 정신으로 이런 백곡을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시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걸 만약에 논문으로 더 보완하신다면 이런 한시에 나타난 선비 정신과 또 도가 정신도 수용해서 완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기 청강문학상을 또 오늘 여러 가지 진행한 것도 처음 알았는데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은 드라마로도 많이 이렇게 제작되고 끝없이 재상정되는데 우리 홍희 장군에 대해서도 문학에서 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도 끝없이 재생산되고 역사적 인물로 기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대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안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뭐 영화감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본을 안 써주시든지 어쨌든 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또 한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김영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연예의 토종으로서 여러분하고 굉장히 이제 수평적으로 맨날 이렇게 오늘 저렇게 객석에 앉아있다가 참 이 앞자리에 올라 앉아봤습니다. 앉아봤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건 제가 뭐 지식이 뭐 여러분처럼 뛰어나서 여기 앉아도 아니고 어린 사람으로서 한 말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이 박사님들 고견을 듣고 네가 느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국문학을 공부한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그 전공이 아시는 분 아시면 현대학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에 또 이걸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장승진 교수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는데 정말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존경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병이다, 어병학이다, 어병문학이라는 말이 전혀 우리 뭐 학계에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징검다리를 하나, 어병문학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키느냐 하는 징검다리를 하나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분량의 논문을 써냈다면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어린 사람으로서 저는 그저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논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회심리학에 일단 사람이 그 나타나는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이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합해서 그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장승진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논문으로서 이렇게 발제하신 걸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앞에 선비정신, 망우당의 선비정신에 대해서 나열한 앞에 모든 논의들이 이 어떤 각재호 그 망우당 선생의 그 행동 요인을 어떻게 어병문학으로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단 원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기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 망우당 선생의 그 생애를 주기별로 이렇게 언급을 쭉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유년 시절부터 성년 시절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공부를 하던 그런 시절에 이 사상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내면에 품고 있었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는 우리가 보고 저것이 뜨겁다, 차다, 아니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정서적 요소라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모든 사상들이거든요.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내느냐. 이게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은 태도다 이라는데 드러나지 않은 우리 내면의 모습들도 학교에서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 우리가 그 장승희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균형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균형관계를 잘 이루어져 있다. 결국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한편의 논문이 이렇게 돼 왔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랬다 보면 마지막에 드러난 행동이라는 것이 임진년에 이제 드디어 내가 칼을 빼들고 나라를 부국의 일념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왔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행동진영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만히 그 사람이 내면으로 품고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것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것을 잘 연결시켜놨다. 이 논문 한 편이 잘 연결시켜놔서 정말로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지면상 또 시간상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비와 선비 정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짧은 지면상에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과연 앉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비와 뭘까? 선비 정신은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또 장승진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래 세미나를 하는 그 결정적인 그 모든 그 단초는 어병정신과 선비정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병문학으로서 정립을 시키느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이게 주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첫 단추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역할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국문학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 토론자가 학계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의령 그 출신이 그 1주제도 그렇고 2주제도 한 분씩 들어가 계십니다. 학문적으로 그 망우당 선생을 조명을 하고 또 지역에서
그 과거 선대로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오늘 이 주제 논문을 보고 느낀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체계화시키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게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미나 가면 이제 나는 사회 볼 때 시간 독촉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그런 역할을 악역을 또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 우리 김선생님 말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아까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야말로 왜 토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뭐 혼자 그 하던 것들을 그 첫 줄을 보는 순간에 인지, 정서, 행동 이런 용어나 이런 이론을 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설명하기 쉬울 텐데 해서 아 정말 이 토론 또는 학문간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그 간단하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꼭 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만 사실 선비, 사림, 도학, 사대부 이런 용어들이 뭐 어떻게 정의하기 참 힘듭니다만은 우선 제가 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남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맹자에 나오는 대문 항산과 항심 백성이란 항상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생업이 보장된 뒤에 뭐 도덕적인 욕을 해야 된다. 그러나 백성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는 항산이 없더라도 굶든 먹든 뭐 쫓겨가든 귀향을 가든 그보다 앞서서 항심이란 것을 그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계층을 분류했습니다만 계층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로서 항산과 항심 관계에서 정말 항심을 최고의 그 행동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선비가 아니겠는가 우선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종현 선생님 뭐 사적인 말씀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 변 선생님은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늘 많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이건 옆에 계신다고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요. 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때는 막 부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사실 두려운 그 친구입니다.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거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아이 그거야 제 일이 아니고 변종현 선생님 일입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복원 선생님께 그랬더니 김 선생님 말씀이 아, 우리 처음 시작하니까 앞으로 점점 심화하고 처음 그 시작 단계니까 그 앞으로 이제 그분들 하시고 시작하시죠 하길래 그래서 앞으로 심화하는 그 연구의 첫 단계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이 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변 선생님 말씀하신 아까 남명과의 관계 그 적극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로서는 이 의병이란 문제와 그분의 작품을 연결시키기가 참 곤란스러워서 우선은 그 미루 놨습니다만 변생님 말씀을 듣고 그 중간 과정에 의병 그런 도가적인 은거의 삶 아까 부분적인 작품입니다만 거기에 선비정신이 나타나는 것 요리 연결고리를 제가 오늘 좋은 그 발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명과의 문제 같은 것도 저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역으로 이런 말씀이 적절하지 몰라도 그야말로 변생같이 학문학에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외를 넓히고 심화시켜서 더 좋은 그리고 지속적인 학문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지난해에 제안을 해놓고 사실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46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어떤 학문적 시야이 없던 것을 지금 발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첫 주제 발표와 토론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의병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기념일로요. 근데 실제로 망우당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현 교수님 말씀 속에서 청강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을 나왔는데 사실상 그 망우당 선생이 선생인지 장군인지
장군으로 일반적으로 호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전임수 의장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개지나 친칭 난해라고 하는 이 노래 말이 어린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오 쾌제라 가등청정 물러나네. 이게 말이 이렇게 국외 음화돼서 명료화되면서 개지나 친칭 난해로 변전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터넷을 보면은 영남지방의 가요 그 민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병이 제일 먼저 의령에서 창의됐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 노래도 의령 전투에서 가등청정이 이렇게 대패를 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의령이 발언지다라는 걸 금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 이 제안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전문학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한문학도 하셔야 되고 또한 현대문학에 대한 어떤 식견도 있어야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그 연구하고 토론해 주실 분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임진왜란을 일본이 이렇게 일으켜놔놓고 패전을 하게 된 제일 큰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 임나를 준비하면서 외국은 한국의 그 군사적 어떤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있고 건율이 있고 육군이 얼마나 되고 해군이 얼마나 되는 것을 전부 분석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한 요인을 이건 일본 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의병이 있는 줄 몰랐다. 갑제호가 있는 줄 몰랐다. 갑제호 때문에 우리가 임나를 패배했다. 그건 우리가 분석을 미치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비록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홍 의장님께서 각재호 선생님께서 창의할 때 11명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자진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임이 앞으로 문학을 하는 많은 우리 의령 지역을 비롯해서 경남 전국적인 문사들이 참여를 해서 의병 문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